네,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네, 고2 2014년 6월 43번에서 45번 장문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요. 요청이 있어서 네, 급하신 것 같아서 해드리는데요. 저 원래 잘 이렇게, 네, 근데 막 쪽지 보내지 마세요. 급하다고. 요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 말이야. 댓글에 강의 잘 본다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급하다고 언제 올라오냐고, 빨리 올리라고 독촉하고 말이야. 그럼 돼안 돼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게 혼자서 편집해갖고 다 하는 게 물론 즐거워서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저라도 꼭뭐 천천히 올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랑 뭐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느려지는 건데 아무튼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가끔 서운하기도 합니다. 보채기만 하면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I was running.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강의 안 짓고. I was running late. 네, 늦어가지고 뛰어가고 있었대요. My wife Eleanor and I, 그리고 내 와이프와 나는 had agreed to meet at the restaurant at 7 o'clock. 레스토랑에서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And it was already half past. 근데 벌써 30분이나 지각을 했네요, 이미.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지각을 했어요. 근데 I had a good excuse. 나는 좋은 변명거리가 있었대요. 어이? 갑자기 웬 변명? A client meeting. 네, 고객 미팅이요. Had run over. 시간을 넘겨버렸고요. And I'd waste no time. I had wasted.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Getting, waste도 spend처럼 spend 시간 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waste도 이렇게 시간 ing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Getting to the dinner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저녁 식사하러 가기 위해서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객 미팅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간 거예요. 딴 뻘짓한 게 아니고. When I arrived at the restaurant, 내가 도착했을 때, I apologized and told my wife. 그리고 나는 사과를 하고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뭐라고? I didn't mean to be late. 아, 늦으려던 게 아니었어. 아, 일부러 늦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she answered. 와이프가 뭐라 대답하냐면, You never meant to be late. 늦으려고 한게 아니셨겠지. 이렇게요. Uh-oh, she was mad. 네, 와이프가 화가 나 있었어요. Sorry, I replied. 미안해. 라고 대답했죠. It was unavoidable. 피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듣는 이제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이제 갈립니다. 남학생들은 이제, 너 사과했으니까 됐네. 여학생들은 뭐야, 저것도, 저딴 것도 사과야? 이렇게 되겠죠. I told her about the client meeting.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고객 미팅에 대해서, 고객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Not only did my explanation not soothe her, 그녀를 달래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설명이 It seemed to make things worse. 그러니까 사건이, 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nd 그리고 that started to make me angry. 그게 또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글쓴이겠죠? Several weeks later, 몇주 후에, when I described,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줬대요. To a friend, 친구한테. 근데 어떤 친구냐? Who is a professor of family therapy, Ken Hardy. 그러니까, Ken Hardy라는 그 가족 치유 쪽에 그런 가족 뭐 학과 이런데 교수래요. 이 친구한테 말했더니, he smiled. 얘가 말했대요. 아, 얘가 웃었대요. You made a classic mistakes as I did. 내가 한 것처럼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여기서 I는 켄 하디고요. 여기서 미는 저자죠. 작가 글쓴이. 그쵸? 딱히 화살표 연결할 데가 없네요. 그냥 I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나처럼 전형적인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고 he told me 나한테 말했대요. You're stuck in your perspective. 너는 네 인식, 네 관점에만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 딱 처박혀 있잖아. 네 관점만 보고 있잖아. He said 이렇게 말했대요. You didn't mean to be late. 그래, 너는 늦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 But that's not the point.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The point and what's important in your communication. 너의 대화에서 여기 글쓴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답은 여기 D네요, D. 그죠? 아, 이런 거다 알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네 대화에서 중요한 점 그게 뭐냐면 is how your lateness affected Eleanor. 네그 늦은 게 네가 늦은 게 와이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서 he meant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의미하기를 I was focused on my intention. 나는 내 의도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While 반면에 Eleanor was focused on the consequences. 엘레노어는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가. 나는 의도, 아, 늦으려고 한게 아니야. 이런 변명만 한 거고 어쨌든 엘레노어한테는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가 막 서둘러서 오고 고객들이랑 미팅이 늦게 끝나고 이거 엘레노어 알아요?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같이 안 있었기 때문에, 그죠? 뒤에 봅니다. She and I were having two different conversations. 그죠? 그녀와 나는 두 개의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다. In the end, 결국에 we both felt unacknowledged, misunderstood, and angry.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죠? 오해를 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난 것처럼 느낀 거죠. The more I thought about what Ken had said, 그러니까 Ken이 나한테 말해준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할수록 the more I recognized that, 자, 나는 다음을 더 깨닫게 됐대요. This battle.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Intention versus consequences. 의도와 결과의 싸움이 was the root cause. 주된 원인이더라. Of so much interpersonal discord.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그런 부조화,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아주 그런 흔한 뿌리 깊은 그런 근원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근원. 자, as it turns out, 판명 났듯이 it's not the thought that counts or even the action that counts.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도 아니었고요. 액션도 아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That's because, 왜냐면, Eleanor doesn't experience my thought or action. 그쵸? 나의 생각이나 액션을 엘레노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했죠. 내 변명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she experiences the consequences of my action. 그쵸? 그녀는 나의 행동의 결과만 경험을 한 거죠. 그쵸? 내가 늦은 거. From this battle. 이 전쟁, 이 배틀로 하여금 I came to realize, 난 깨닫게 됐대요. That when I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했을 때 That upsets her or someone else, no matter who's right. 따로 묶어버리면요. 자, wife, 엘레노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 No matter who's right, 누가 옳은지 상관없이 I should always start the conversation. 나는 항상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By acknowledging, 아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How My actions affected the other person.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fter all, 결국에 My intentions don't matter much. 나의 의도는 그렇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남자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남자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아, 사과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 혹시 이 글을 듣는 여학생 분들은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과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일단 상황 설명은 해야겠죠. 변명은 해야 되겠지만, 아, 내가 뭐 고객 미팅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온다고 했는데 늦었네. 내가 늦어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뭐 이러면서, 아, 그래도 내가 앞에 스케줄을 당겨서라도 좀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스케줄 조정 잘 해가지고 절대 이렇게 늦지 않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되려나? 아무튼요, 뭐 어렵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뭐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다른 별에서 왔다고 하죠. 네, 그럼 첫 번째 줄부터. 아, 재밌어요, 그죠? 장문인데 엄청 재밌잖아요, 그죠? 어렵지도 않고. 장문부터 푸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문법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문법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쭉 넘어갈게요. Already fast, 어쩌고 나오고. 여기서 waste 플러스 시간. 플러스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이거고요. as 사이에 as possible 사이에 quickly 원급 들어가는데 여기서 부사죠. 자, as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as 나왔을 때 여기 부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as 없애고 뒤에 as 없애고 뒤에 싹다 없애보세요. 그러면은 이 얘가 누굴 꾸며주는지 봐야 돼요. I'd wasted no time getting to the dinner. 그죠? 그러면은 이 quickly는 따로 뭐 꾸며줄 만한 명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문장 전체를 빠르게 갔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제 서둘렀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해서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빨리. 뭐 이거 X 쳤다고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As is possible 하면 가능하나 빨리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 부산의 형사냐 판단할 때 지우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가 나오고 있죠. 시제는 과거. 그다음에 뭐 어려운 게 없네요. 아, 여기 하나. 나돈이가 지금 도치가 됐죠? 도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래 디드가 이렇게 did not sooth 이렇게 돼야 되는데 my explanation이 주어고요, 그죠? 여기가 합해서 동사가 되겠죠. 이 두 개 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치 때문에 did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ake things worse 이거 많이 봤죠? 뭐 설상가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뭐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어차피 동사 원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형용사 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start 다음에 to 써줬고요. to나 ing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자기가 또 되려 또 같이 화가 났어요. 늦어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 하나 나왔고요. 앞에 있는 a friend 꾸며줍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실수 내가 했던 것처럼. 자, 여기 did가 나왔는데요. 이 did는 뭐 was라든지 was냐 did냐 둘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did냐면 앞에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대동사 did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가 비동사면 여기도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how 의문사 your lateness 주어, 그 다음에 affected 영향을 미치는 동사, 의주동, 간접 의문문 어선 나오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제 연결어구가 나옵니다. 이제 B, 그러니까 AB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서 연결어구가 역할을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빈칸 주고서 집어넣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while 반면에 접속도 나왔고요. 주어 동사 나오죠. 요새 while ing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억하시고 결국 라는 연결어구.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이두 개는 여기 뒤에는 주어 동사 절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that은 접속사고. 자, what can he said? can이 말했던 것. 여기도 의주동이네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보시고요. 쭉 넘어가서 다음에 여기서 it은 가주어로 보시고요. 진주어 that counts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번이나 써줬는데요. 여기를 그냥 is not the thought or even the action that counts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두개다 표시는 할게요. 진주어다. 두개 문장이 지금 or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 여기서 대승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앞에 something. 어지러워. 왜 이렇게 글이 길어요, 그죠? 누가 여기서 의문사입니다, 그죠? 의문사 누가 옳든지 간에 이렇게.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여기도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네요. After 결국 네 마지막에 연결하고까지. 네, 문법 내용은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휘가 좀 중요할 만한 게 나올 수 있다. 뭐 나의 인텐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아마 문제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인텐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acknowledging 서로를 이제 이해하는 거,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versus 나온 거, 뭐대뭐 intention 대 그죠? consequences 그러니까 의도 대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 어휘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네요. 여기도 unacknowledged, misunderstood, 그다음에 angry, 그렇죠?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43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